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 들으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기준으로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제가 패딩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 눈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저는 적당한 시기 입은 것 같고 예전에는 이 추워도 얇게 얇게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눈치 볼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 그거보다 제 생각에 요즘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체지방량이 많이 줄으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나왔는데 아침에는 이제 제가 일이 있어서 다른 데 외출할 때는 좀 얇게 입고 나왔었는데 춥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이제 다른 패딩을 갖고 입고 나왔습니다. 이 날씨도 추운데 시청자분들도 모두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원음을 기준으로 높은 옥타브나 낮은 옥타브를 더해 화음처럼 만들어주는 옥타브 페달은 현대음악의 매우 다양한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단순하고 직관적인 리프도 유니크하게 변화시키고 베이시스트가 없거나 기타리스트가 없는 밴드도 존재하게 만들어내며 솔로 연주를 더욱 격정적으로 들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에서 출시한 옥타버 페달을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옥타버 페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썹디케이에서 제작되는 옥타브 시어리, 월러스 오디오의 루미너리 쿼드 옥타브 제네레이터 V2, TC 일렉트로닉의 리더 옥타버, 은총 씨 연주를 통해 다양한 브랜드의 옥타버 페달 사운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und를 들어보셨고요. 세대가 다 평범한 옥타브는 아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음을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저음 위주의 옥타브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옥타브의 끝판왕.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고음과 두 개의 저음을 조합을 해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친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해서 그냥 옥타브라고 하기에는 너무 다양한 사운드를 품고 있어서 이 이름 자체도 옥타브 시어리긴 하지만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모듈레이션과 신디사이저 같이 명시가 되어 있어서 좀 이렇게 유니크한 사운드를 네. 연출을 해주는 페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드라이 사운드에 이 착색 없이 옥타브 효과를 볼 수 있는 페달들이고, 이 친구는 애초에 약간 이 뭐랄까 드라이브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뭔가 이제 특이한 사운드가 더해져서 연출이 되는 페달이기 때문에 구매 시 그 부분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대의 옥타브 페달을 연주를 하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역시나 그 옥타브로 좀 끝을 보겠다고 하면 중앙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뭐 하고 있는 팀에서 기타의 영향이 범주가 좀 많이 넓은 분들 뭐 예전에도 뭐 이거 리뷰할 때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대한민국 뮤지션을 치면 전국 비둘기 연합 같은 비둘기 연합 그렇죠? 뭐 영국으로 치면 로얄 블루드 네? 같은 그런 3인조 밴드에서 뭔가 내가 끝을 봐야 하겠다 아니면 이제 로얄 블루드는 또 2인조잖아요 2인조, 네. 네. 전국 비둘기 연합도 2인조. 2인조죠 네, 네, 네. 베이스 분이 나가셨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의 악기가 많은 영향을 보여줘야 될 때는 이제 그 옥타브의 쓰임새가 폭이 굉장히 넓어지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친구를 쓰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서브TK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타 베이스 다 안 가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주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한 옥타브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정확하게 프로그램된 이제 신세사이저 모듈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그래서 좀 되게 좀 특이하고 자유분방한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저는 뭐 건반 치는 분들도 좀 연결해서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보이싱은 집 낳기 아니라 리드 사운드 같은 거를 낼 때 이걸 같이 걸어서 치시면, 뭐 노드 리드 쓰시는 분, 아니 노드 스테이지 같은 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몰렸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디시 일렉트로닉이 좀 가장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입문하기 좀 좋은 옥타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뭐 옥타브 위음은 나진 않지만 애초에 이제 기타에서 이제 저음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스가 없을 때 아니면은 리프가 이제 뭐 퍼즈라든가 드라이브 사운드로 걸었을 때 좀 더 묵직하게 되기 위해서 이제 같이 협업을 해서 걸게 되면 훨씬 더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입문자용, 중간에선 이제 끝판용,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타라는 악기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여러 악기들이 쓸 수 있는 이펙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 새삼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지만 은총 씨가 이 정리를 해주시는 능력이 정말 엄청나졌다. 깔끔하게. 왜냐하면 빨리 집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펙터 타임즈가 만약에 15분 정도 방영이 되면 촬영 자체가 16분은 안 넘어가요. 네. 거의 이제 약간 이제 말을 더듬는다든지 아니면 약간 뭔가 이제 정보가 부족할 때 저희가 잠깐 텀은 있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지만 거의 라이브다. 네. 보시면 되시죠. 사실 저희가 라이브 해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저도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 은총 씨가 정말 뭐랄까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만나본 제품 중에서 그냥 옥타브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서브TK의 사운드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 친구들은 도라이다. 그렇죠. 상도라이죠. 그렇죠. 나는 남들과 다르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준 사운드를 또 연출을 해줘서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어요. 왜냐면은 용도가 다르긴 하지만 이 옥타브 페달로 사용을 하면서 약간 비트 크러셔 느낌도 좀 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자신이 원하는 음악에 맞춰서 잘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은총 씨가 정리해 주신 대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를 하셔서 구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